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달 마지막 날이네요. 마실 거나 뭐 먹을 거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단호박 준비했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같이 9월달을 보내봅시다. 오늘 얼굴 상태가 안 좋아서 오랜만에 이렇게 신비주의로 찍게 됐네요. 얼굴에 빨간 흉터랑 점이 있었는데 그걸 빼고 나니까 딱지가 져가지고 제가 피부과 처음 가봤는데 비싸요, 비싸. 자, 저는 우선 9월달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도 영상 틀어놓으시고 같이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기본 기록을 표시를 해볼게요. 이번 9월달에는 기분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단호박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에어프라이어에 브로콜리에 기름을 칠해서 돌려요. 소금이랑 후추 쳐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새 다시 싱숭생숭 기간이 돌아와서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또다시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 나이대 친구들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들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 나는 뭐 이렇게 하겠다, 나는 뭐 진로를 확실히 정했다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20대들의 특징인가? 사실 저도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뭐를 하고 싶다, 인생에서 무슨 목표를 이루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한 지 이제 3년이 됐거든요. 어렸을 때는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다가 뒤늦게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방황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국식 교육은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분명히 살아있는데 하루 종일 그냥 죽은 것처럼 지냈어요. 내 삶이 아니었던 거죠, 거의. 그래도 운이 좋게도 원하던 대학교에 들어와가지고 대학에서는 잘 지냈는데 그때도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뭘 하고 싶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조건 플랫저널부터 쓸 겁니다. 그래도 과거 사진을 되돌아보면 1년이 지난 사진인데도 제가 어려 보이더라고요. 1년 1년 그래도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기록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점을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하지 않으면 이제 허전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잖아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투표를 해달라고. 근데 400분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50%가 다이어리를 쓰고 계신다고. 아무래도 도르미 채널 구독자시니까 아날로그 다이어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투표였습니다. 투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릴 거를 좀 표시를 해볼게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본가 청소를 엄마랑 같이 했어요. 필요한 것만 남기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청바지도 본가에서 나와서 제가 잘 입고 있고요. 이 청바지 미디 길이가 길어가지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좀 옛날 거라서 옛날 느낌이 좀 나긴 하지만 복고풍이라고 밀어붙이고 있고요. 이 단추가 원래 다른 단추였어요. 중학교 교복 단추? 이런 게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면 이 마법 단추가 있거든요. 이 단추가 갑자기 벗어. 이렇게 떨어지는 단추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단추라서 원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는 단추입니다. 청바지 살 필요가 없네요. 그리고 이 머플러도 뭔가 요새 나온 것 같이 예쁘더라고요. 초코 바닐라 색깔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도 뭔가 정리를 하시면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이제 가릴 거 표시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 9월에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네요.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써가지고 가릴 게 많네요. 오, 드디어 다 표시를 했고요. 여러분도 정리 잘 하셨나요? 그러면 바로 이거 보여드리고 같이 보내주기 컬렉션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해볼까요? 자, 책상으로 이동했고요. 제가 9월에 쓴 블랙 저널을 함께 구경해볼게요.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죠? 지금 가린 게 거의 다 일기입니다. 요새는 저녁에 꼭 한 번씩은 일기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좀 싱숭생숭한 기간이기도 하고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일기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를 많이 썼고요. 이제 뒤쪽에 9월 보내주기를 만들 겁니다. 가장 먼저 펜을 이용해서 틀을 잡아줄게요.
제가 자를 사용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맨손으로 막 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삐뚤삐뚤하네요. 근데 또 보내주기에서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편이라서 이것도 또 매력의 한 부분이라고 봐주십시오. 위쪽에는 9월 돌아보기를 먼저 해볼 거예요. 내가 9월에 썼던 일기나 뭐 기록들을 보면서 내 9월이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분명히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내 머릿속에서는 떠나간 기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 9월이 그냥 특별한 일 없이 쓱 지나간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막상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게 중요한 일이야 라고 생각한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뭔가 겉을 맴돌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록을 돌아보니까 요새 느끼는 거는 역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어렵구나 입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다 만들었고 이제 상품을 준비해서 이제 올리기만 하면 판매가 시작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귀차니즘 때문인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그래서 요새 생겼어요. 그리고 9월에는 내 주변 공간, 뭐 집이라든지 그런 공간들을 내 마음대로 가꾸는 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꽤나 마음에 드는 환경에서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내 주변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점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10월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기대하기를 써볼 거예요. 홈페이지도 끝났고 이제 상품 판매만 시작하면 되니까 조만간 꽤 괜찮은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요새 또 싱숭생숭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뭐 답답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제게 또 밑거름이 될 거잖아요. 뭐 인생이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가끔 힘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면서 뭔가 여행하는 느낌으로 삶을 살고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두려움 같은 것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좀 쫄보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얻는 것도 많으니까 이런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할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의 9월은 어땠나요? 뭐 저처럼 싱숭생숭 기간이신 분들도 있겠고 아주 좋은 한 달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겠죠? 역시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우리 롤러코스터를 즐겨보자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는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원하는 콘텐츠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그럼 안녕!